자, 오늘은 여기 이제 브라보 골프 설치 다 하고 게임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점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여기 있는 센서랑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뭐 설치는 어떻게 하는지, 구동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센서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천장 센서예요. 천장 센서가 여기 이제 카메라가 두개 있죠? 여기 중간에는 이제 IR 플랫이라고, 플래시를 비춰서 그 밝게 만드는 뭐 IR. 근데 그렇다고 플래시가 팡팡 터지진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플래시예요. 예, 저기 천장 센서가 들어가고 이제 이게 연결이 돼서 컴퓨터에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는 프로그램이 이제 제가 쓰는 거는 TGC라고, 뭐 구동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처음부터. 외국 프로그램인데. 여기 TGC 더 골프 클럽, 이 원래는 이제 게임으로 나왔다가 이게 시뮬레이터 버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게임을 하면 이게 원래 기존 버전이고 2019 새로운 버전. 새로운 버전을 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HB 스튜디오 여기서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센서랑 이 프로그램이랑 연결시켜주는 인터페이스가 각각 센서, 런치 모니터에 따라 따로 있어요. 프로티는 프로티 인터페이스, 뭐 스카이 트랙은 전용. 그리고 여기는 브라보 골프에서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네요. 이게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브라보 골프 자체 내에 센서를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제 내장이 되어 있어요. 예, 프로티. 그리고 E6도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있는 거 보니까 E6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저는 TGC를 쓰니까 이제 TGC를 기준으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 연결이 된 거예요, 이미. 이 센서와 프로그램이 연결돼서 이제 센서를 보시면 뭐고. 지금 보시면 이제 IR 여기 이제 플래시가 켜졌죠? 이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볼을 때리면은 저 센서에서 인식을 해서 TGC로 보내주면 TGC가 표현을 하는. 근데 그게 엄청 빠르더라고요. GC2는, 아니면 스카이트랙은 느린데, 이 센서 통신이 엄청 빨라서,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지른 제일 첫 번째 이유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더 골프 클럽은, 일단은, 우리나라 스크린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게임이 되고, 뭐, 드라이빙 레인지가 있고. 근데 좋은 점이, 일단은, 코스가 거의 무한정이에요. 코스가 실제 한 20만 개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보통 이제 골프존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코스는 코스 하나 업데이트하는데 뭐한달뭐 이런 정도 걸리잖아요. 그걸 만드는 것도 많고. 근데 여기는 클릭 한 번으로 코스 18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자기만의 코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디자이너 여기 가면은, 오, 드라이빙 레인지. 이게 또 업데이트 됐나 보네요. 아, 아니네. 잠깐만요. 그러면은 홈 어디로 가야 되나? 잠깐만. TGC 2019를 제가 원래 그 전번을 써서 디자이너. 아, 여기네요. 여기 언퍼블리시 뉴 코스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뉴 코스 뭐 이름 정하고, 그리고 테마를 정하면은 여기 이제 사막 테마가 있고, 그러면 사막 테마로 바뀌죠. 그리고 뭐 스위스 풍의 경치가 많은데,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워터 해저드가 많이 해저드를 많이 넣으면은 해저드가 생깁니다. 여기에. 그리고 뭐 언덕, 힐, 언덕이 많고, 그 다음에 트리, 나무가 많고, 러프가 많고, 그레스, 그 다음에 바위가 많고, 뭐 이런 걸로 해서 어플라이 누르면 요 해저드가 생겼죠. 해저드를 높여 놓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코스가 완전히 바뀝니다. 랜덤으로. 그리고 레이아웃도 뭐 파3 몇 개, 파5 몇 개, 뭐 파3를 다 요렇게 하면은 18홀이 파3
18홀을 파3 코스로 만들 수가 있고, 뭐 파5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페어웨이 위드는 페어웨이 좁음, 이거를 넓혀 놓으면은 페어웨이가 넓어지겠죠. 그러면 오비가 잘 안 날 거고, 좁혀 놓으면은, 이렇게 완전 좁혀 놓으면은 정말 US 오픈처럼 길이가 한 30m 내에 페어웨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도 몇 개 만드느냐, 뭐 그리고 그린 사이즈도 좁게 만들 수 있고, 그냥 모든 코스의 모든 거를 굉장히 클릭 몇 번으로 다 컨트롤을 다 가능해요. 모든 컨디션을 다 가능합니다. 예. 골프전은 기존 해봤자 뭐 컨디션은 뭐 바람 강하게 뭐 중간, 그 다음에 퍼팅 그린 빠르게 뭐 요 정도밖에 못하는데, 여기는 모든 컨트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어플라이 하고 나서 그러면은 페어웨이 지금 사라졌죠. 그 파3로 바뀌었죠. 파3로 여기가 파3로 만들어놔서 그냥 컨티뉴를 하면은 여기에 바로 랜덤으로 지금 코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파3 코스가 만들어져 있죠. 그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뭐 랜덤으로 하면은 랜덤으로 되기 때문에 랜덤 할 때마다 그냥 새로운 코스가 계속 만들어져요. 테마도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정을 가능합니다. 예, 그럼 만약에 자기가 한 50m 피칭을 18홀 동안 연습하고 싶다. 그럼 50m를 다 만들면 돼요. 그러면 각종 라이에 각종 뭐 벙커도 뭐 다 다르고 다 다른 홀에 50m 파3가 다 생기는 거고. 뭐 그리고 뭐 자기는 뭐 길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파4인데도 뭐 한 600m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게 클릭 몇 번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스를 무한정으로 만들 수가 있고 자기만의 코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코스가 일단 엄청 많아요. 만들어 놓은 것만 한 20만 개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요즘에 이제 코스를 만드는 그 포럼, 외국의 이제 포럼에서 코스를 자꾸 만드는데 그게 라이다를 그런 이제 기반으로 위성 이제 사진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굉장히 전 세계에 있는 코스를 그런 이제 언덕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표현이 돼 있는 그런 정보를 받을 수가 있나 봐요. 그걸 통해서 계속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 놓거든요. 어제 쳤던 뭐 TPC 소굴에서도 일단 거의 흡사하게, 왜냐하면 위성 사진에서 그리고 위성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뭐 다른 골프전도 마찬가지거든요. 위성 사진 뭐 이런 걸 다 통해서 측량하고. 그래서 코스를 자꾸 이제 실제 가 있는 그런 코스를 자꾸 업데이트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나라 코스를 만들 수 있긴 좋지만, 뭐 저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저는 귀찮아서 잘 안 만들거든요. 어쨌든 외국 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고, 꺼볼까나. 그러면 플레이 프로모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면은 일단은 쳐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이게 원래 게임으로 나온 거거든요. 마우스로 쳐보고 나서 아 이 홀이 마음에 들다 싶으면 저장을 하면은 이제 자기만의 게임을 만들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이 나가볼게요. 나가는 게 어떤 뭘 나가는 거야? 에디트 코스로 나가서 세팅 리제너레이트 하면은 다시 생기는 겁니다. 랜덤으로 하시겠죠? 할 때마다 다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시뮬레이터, 그 골프 이제 스크린 게임이죠. 거기서 만약에 필드에서 연습하는 거를 실제 스크린 골프에서도 연습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쇼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쇼게임이 너무 쉬우면 필드 연습 안 됩니다. 예, 골프전은 너무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m, 20m, 30m, 40m 그냥 몽봉 뛰어가지고 50m 그냥 다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필드는 안 그렇잖아요. 예, 어디 떨어뜨릴 때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린 상태, 그 다음에 뭐 구르는 정도 양 이런 것들을 필드처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정확하게 떨어뜨려야 핀에 붙어야지
그게 필드에 도움이 되지. 아무 때나 떨어뜨려도 뭐다 세울 수 있으면 그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해서 일단 숏게임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벙커는 지금 몇 미던지 모르겠고, 이게 좋은 게 지금 숏게임장입니다. 아무 때나 이동을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냥 한몇 미더? 몇 미더 정도 가지. 50m 너무 멀고, 가까운 거리, 러닝 어프로치, 특히 러닝 어프로치가, 근데 마우스가, 여기가, 근처를 가려면 어떻게, 아, 요렇게 이동을 하네. 제가 2019 버전을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해서. 자, 한 23m를 놓고 해볼게요. 17m, 17m 좋다. 17m고, 여기서 보면은, 그린까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한, 그린 폭에서 여기까지 한 10m, 여기는 한 7m,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다양하게, 띄우는 샷도 인식을 좀 잘하고, 굴리는 샷도 잘하고, 반반, 요런 것들도 어느 정도, 그리고 클럽에 따라서도 뭐, 만약에 샌드로 치면은 어느 정도 좀잘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8번, 7번으로 치면 잘 굴러야 되고, 이런 것들이 표현이 잘 돼야지 실제 여기 연습을 필드에서도 써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상태에서 놓고. 자, 이제 화면을 이제 이쪽으로 엔진해서 불도 끄고 한번 화면이 좀잘 보이게 해서 해볼게요. 공이, 원래 이제 지금 공이 일반 공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여기는 이제 마킹이 없는 볼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마킹 없는 볼이 지금 어디 갔나 모르겠네요. 일단 마킹 있는 볼로 해볼게요. 인식은 되긴 한데 정확하게 되면 안 보이겠네요. 되기는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17m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볼게요. 지금 이제 칩핸런이라서 여기 이제 이 센서는 말했지만 이 스핀량을 뭐 직접 측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투비전, 뭐 골프전도 직접 측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탄도 그리고 골라져 있는 클럽 그리고 뭐 스윙 패스 요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정을 하는 방식이 정확하긴 정확하겠죠. 더 스핀량을 측정을 하면. 근데 이게 안 좋은 점이 그 전에 제가 티업 비전을 쓸때 티업 비전은 스핀량을 측정한다고 여기 이제 뭐 여기 마킹 요렇게 마킹을 해놓고 요게 돌아가면 이 검은색을 추적을 해서 뭐 스핀량을 직접 측정한다고 하는데. 이 볼이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은 게. 스핀량을 측정하려면 스핀이 제대로 정확하게 나오는 볼에 3피스, 4피스를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선수들도 그 스핀량 때문에 볼을 좀더 좋은 걸 정확하게 나오는 스핀량을 쓰지. 2피스 이런 거는 스핀량이 정말 제멋대로 나와요. 왜냐면 공이 너무 가벼워서 이 스핀은 헤드에 묻어나가면서 스핀량이 만들어지는 그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는데 저 볼은 가벼워요, 되게. 그러면은 나는 아무리 잘 치고 스핀량을 만들고 싶어도 컨택하는 순간 공이 가벼우니까 공 뜨거든요. 스핀이 만들어지기 전에 뜹니다. 그래서 골프전이나 이런 것들도 요 골프전 똥볼, 뭐 골프전 적혀 있는 그런 투피스를 쓰면은 거리가 어이없이 짧을 때 많아요. 특히 샌드 가지고 100m 보내는 사람들은 자기는 분명히 잘 쳤는데 뭐 60m 이렇게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건 자기가 잘못 친게 아닌 볼이 가벼워서 그래요. 묻어나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제, 그래서 측정 방식이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 계산 방식이. 왜냐면, 이렇게 9번이든, 뭐, 8번이든, 7번이든, 이렇게 골라놓으면 그나마 백스핀을 얘네들이 적정한 탄도, 거리에 맞춰서 계산을 해놓고 그 계산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골라놓은 클럽의 스핀이랑은 좀 비슷하니까 그 비슷한 축치를 내면은 비슷한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산 값이 좀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티업을 썼을 때 티업의 스핀량이 정말 그안 좋게 나와요. 이 똥볼을 썼을 때. 뭐 물론 좋은 볼에다 제가 마킹을 하고 했을 때는 스핀량이 좋은데 일단 똥볼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볼을 마킹을 해놓은 걸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3피스를 쓸 수가 있어요. 지금은 3피스가 아니지만 3피스를 쓰면은 계산 방식에 있더라도 좀 정확한 결과 값이 나옵니다. 투비전. 골프전에서 할 때도 요즘에 골프전 잘 치는 뭐 한백 우리 한백이나 아니면은 잠깐만요 전화 왔나?
전화 왔네요. 잠깐만요.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끊겼네요. 네, 어쨌든 여기 이제 굴러가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클럽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은 요 정도면 이제 샌드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샌드로 넣으니까 샌드로 여기 이제 골라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58도예요. 58도. 그러면은 샌드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보통 5대5로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린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그린이 스핀이 잘 먹으면 어이없게 스핀이 먹어서 짧을 때도 있고. 그래서 여기 그린이 지금 어느 정도 먹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이 그린 컨디션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대5라고 생각하고 저쪽에 떨어뜨려 볼게요. 한 10m 정도에. 아이고, 인식은. 아, 요것도 이제 문의를 해봐야겠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브라보 골프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수정을 자꾸 할 겁니다. 네. 센서 연결이 가끔씩 끊기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아, 띵 했네. 수정을 자꾸 해주겠죠. 외국 사람들이랑 매일 주고받으면은 매일 한 번 주고받는데 뭐 한 4, 5일 걸리고 하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어렵고.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싶으면은 뭐 많이 반영을 해주겠죠. 네. 어쨌든, 자, 샌드를 골라놓고 샌드만큼 치면은 떨어지고 요렇게 약간 내리막이고 굴러가는 표현이 한 요 정도. 샌드가 무조건 5대5는 아니에요. 그러면 백스핀 양도 한 2881 정도 나오죠. 짧은 거는 샌드를 풀샷으로 때리면 8000에서 만까지 만 이상도 나오긴 하는데 짧은 거리는 스핀이 이제 그렇게 막 세게 치는 게 아니니까 2500에서 한 3000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의 값이 2800. 그러면 가다가 또 이렇게 싹 서겠죠. 백스핀 양이 보면은 한 3200. 요 정도면 정말 이제 그린에서 스핀 양이 좀 삭삭삭삭 먹으면서 서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됩니다. 저는 옛날에 GC2도 써봐서 스핀 양에 따른 뭐 그린에서 반응하는 이런 것들도 뭐 많이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다시 한번 더 샌드로 치면 하다가 자 선은 요 정도에. 그러면 스핀까지 3500 나왔죠. 예, 3500에 그린에서 반응하는 값이 한 요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자 단계를 한번 많이 올려볼게요. 9번으로 올려볼게요. 샌드에서 9번으로. 그러면은 9번으로 일단 고르고 요 고르는 것도 아까 이제 브라보 골프에 문의를 했는데 브라보 골프 여기 보통 여기 골프점도 그렇고 티업도 그렇고 누르는 거 있죠. 그 누르는 게 TGC에 연결이 되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이제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누르면은 그냥 탁탁 누르고 뭐 자기가 원하는 클럽을 고를 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할 겁니다. 그냥 물어봤어요. 되는지. 어쨌든 9번을 고르고 9번은 탄도도 좀 낮아지고 지금 보면은 잘 보세요. 여기 탄도가 달라지죠. 그죠? 개배지는 뭐 샌드는 지금 17이라고 적혀있는 것보다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올릴수록 탄도가 이렇게 낮아지죠. 그죠? 네. 그리고 6번은 5번은 풀샷을 때리니까 더 올라가고 어쨌든 아 칩샷으로 바꾸니까 탄도가 올라가네요. 칩샷으로 바꾸고 칩샷으로 바꾸고 9번을 골라서 그러면은 9번은 만약에 10m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좀 더 굴러가겠죠. 그렇죠? 백스핀 양도 작게 나오고 탄도도 좀 낮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굴러가는 게 쭉 이렇게 굴러가겠죠. 이게 떨어뜨리는 데가 A프로니까 탕탕 서면서 약간 스핀을 먹었지만 그러면 백스핀이 1800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런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계산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측정 방식으로 하면은 측정을 잘하면 모르겠는데 어이없이 할 경우가 한 10번에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도 굉장히 뭔가 나 자기는 잘 쳤는데 뭐 이상하게 나갈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측정 방식으로 해놓으면은 항상 비슷한 값을 내주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스크린 골프로는 측정 방식이 그렇게 뭐 좋은 가치는 않습니다. 제가 GC2를 써봐서. 다시 9번으로
마킹볼이라, 띵했네. 마킹볼이라서, 원래 이 마킹돼 있는 한이 순수 백, 하얀색을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러프에 떨어지니까 뭔가 탱 하면서 스핀이 먹긴 한데, 조금 더 떨어뜨려 볼게요. 그린에 떨어뜨렸을 때 반응이 어떤지 한번 또 궁금해서. 다음은 백스핀 양이 또 1350, 여기에 백스핀 양입니다. 9번에 1354 정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떨어뜨린 다음 그린에 바로 떨어뜨려 볼게요. 어이씨, 또 1%에 떨어진. 그린에 바로 떨어뜨려야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린에 조금 더. 그린에 떨어지고, 오, 요렇게 이제 쭉쭉쭉 튀는 것도, 바운스도 힘있게 튀고, 굴러가는 것도 좀 많이 굴러가죠? 9번에 어프로치를 했을 때, 요 정도의 반응이 나온다. 숏게임을 했을 때. 요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칩핑이. 아, 칩핑이 지금 보면 프로그램 상에서 7번까지 칩을 고르신데, 요거는 이제 또, 칩샷을 할 건지 뭐 이런 그런 이제 모르는 거였는데, 자 7번으로 쳐볼게요. 바로 7. 7번으로 치면 탄도도 더 낮아지고 런이 더 많이 발생하고 백스핀도 더 낮아지겠죠. 많이 차이는 안 날 거지만. 아이고, 이게 마킹볼이라서 지금 센서는 켜져 있는데 마킹볼을 인식을 했다 안 했다 하네요. 그러면은 탕 튀어서 훨씬 더 스피드도 생기고 런도 훨씬 더 많이 가죠. 그죠? 그래서 뭐 웨지 클럽별에 따라서 칩샷은 보통 풀샷은 한 10m씩 나뉘고 칩샷은 한 5m에서 7m 정도 나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9번으로 만약에 칩샷을 하면은 15m가 나뉘게 한 8번으로 하면은 한 20m 가고, 그런 표현이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코스에서는 뭐 띄워서 세울 것이냐, 아니면은 약간 반반을 할 거냐, 아니면은 굴리는, 뭐 한 2대5로, 뭐 2대8로 굴려서 더 보낼 거냐, 이런 선택이 가능한 그런 이제 게임이라서, 시뮬레이터라서, 여기서 이제 필드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은, 골프전은 그런 게 없어요. 러닝 어프로치 해도 다 서요. 무조건 팍팍 서고, 그 다음에 뭐 9번으로 서도 서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 다음에 골프는 무조건 띄우면 다 붙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쇼게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연습이 안 돼요, 골프는. 그러면은 퉁, 아이고 씨, 이게 마켓볼이라서. 그러면 탕, 여기 여기는 이제 튀는 데가 에이프론에 뭔가 탁 걸리면서 뜨면서 범프앤런처럼 이제 표현이 되죠. 떨어뜨리는 위치에 따라서도 뭔가 범프앤런처럼 강하게 갔는데 퉁 튀어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그대로 굴러가느냐, 이런 표현도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팅이죠. 또 중요한 게, 쇼게임 중에 또 중요한 게 퍼팅. 퍼팅장으로 가볼게요. 퍼팅장. 드라이빙 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칩샷. 뭐, 칩샷은 뭐, 그린 근처에서, 뭐, 벙커에서 놓고 해도 되고, 뭐, 어디든 선택을 해서, 몇 미터든 선택을 해서 가능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연습을 할 수가 있고. 자, 퍼팅 레인지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뭐, 지금 9미터네요. 그러면은, 일단 똑바로 친다라고, 계속 똑바로 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라이가 약간 우측에 있지만 똑바로 치면 약간 왼쪽으로 흐르겠죠. 그럼 8미터네요. 8미터. 8미터를 그냥 똑바로 친다고 8. 그럼 약간 흐르네 흐르네. 그리고 뭐 비슷하게 가죠. 이게 약간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 그린의 터치감이 한 요정도 8미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똑바로 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 5미터 정도 칠게요. 오, 5m, 6m 갔죠? 그러면 한 5m 친다고 생각하고, 한 30cm 정도 더 지났네요. 그리고,
한 2m 쳐볼게요, 2m. 아이씨, 이게 마킹 없는 볼인가? 근데 이건 인식하는 거는 이게 지금 마킹이 돼 있어서 그래요. 마킹 없는 볼 인식 잘 합니다.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자, 2m. 1, 2m. 딱 가죠? 네. 그래서, 그리고 한 15m를 쳐볼게요, 15m. 제가 거리감은 좋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그냥, 저도 그래도 골프로 오래 해서 그런지, 이 거리감은 조금 좋아요. 15m 쳐볼게요. 에이, 걸려가지고 못 갔네. 홀에 걸려가서 스피드가 줄었네요. 약간 왼쪽으로 쳐볼까요? 왼쪽으로 15m. 오르막이라서 좀 더 쳐야 되나? 오르막이네요. 15m? 아, 좀 짧겠다. 오르막이라서 지금. 오르막 평지면은 12m면 15m 가는데. 뭐, 그래도 거리감이, 뭐, 제가 생각하는 거리감이 짧다 생각하면 짧죠. 그죠? 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m 쳐볼게요. 17, 18, 19, 예, 와, 아,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방향도 중요하겠죠. 일단은 똑바로, 기본적으로 똑바로 치면은, 안타바란, 아이씨, 마킹, 일반 볼, 볼을 한 몇 개 주고 갔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똑바로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똑바로, 이렇게 잘 가죠? 이 라이가 지금 약간 있어가지고 똑바로 친다 생각하면 약간 왼쪽으로 흐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약간 우측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핀 쪽으로 가겠죠? 라이가 왼쪽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약간만 우측으로. 아이씨, 볼을 이게 마킹이 딱 보이니까 볼이 인식을 하고. 어, 됐네. 약간만 우측을 주고 우측 출발해서 약간 이제 핀 쪽으로 가죠? 네, 좀 짧게 쳤는데. 그래서 미세한 각도도 어차피 이게 출발하면 이게 초고속 카메라가 다다다닥 찍으니까 그냥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을 좀 잘 하더라고요. 뭐 골프전도 방향 인식하고 퍼팅은 좀 괜찮은 편입니다. 약간 왼쪽 주고 해볼게요. 그럼 왼쪽으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더 흐르고. 그래서 이게 미세한 방향. 제가 G시트 쓸 때 제일 아쉬운 점이 퍼팅을 인식을 못해요, 지식도는. 퍼팅용으로 개발된 게 아닌, 뭐, 샷, 스윙, 뭐 날아가는 샷들, 뭐,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한 최소한 10m 이상 넘어가야, 그런 샷을 찍어서, 뭐, 나타내는 런치 모니터라서, 개발 자체를 퍼팅을 개발 안 해놨는데, 그거를 퍼팅을 하게 만들어서 TGC로 연결을 한 게, 지식도 센서를 제가 예전에 쓰던 건데, 그래서 성능이 안 좋았어요. 똑바로 친다고 해도 우측으로 하고 왼쪽으로 하고, 그래서, 지식도 할 때는 퍼팅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린 온 되면 그냥 컨시드를 주고, 뭐, 2m 안에 붙으면 버디로 컨시드 주고, 2m 밖에 붙으면 파로 주고, 그냥 티샷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 TGC로 퍼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퍼팅도 정말 연습이 잘 되거든요. 미세하게 라이를 보고, 정말 미세하게 맞춰놔야, 정말 미세하게 맞춰야 겨우 들어가거든요. 홀컵도 작아요. 일반 골프존처럼 큰 게 아니고, 볼도 큰 게 아니고, 볼은 작고, 홀컵이 큰 게 아니고, 여기는 정말 그냥 TV 준비할 때 보이는, 여기서 보이는 공 크기와, 여기서 보이는 공 크기가 지금 보면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또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홀컵 크기도 얘네들이 이제 3D로 했을 때 정말 정확하게 한, 홀컵이 몇 센치지? 10몇 센치인가? 11cm인가?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필드처럼 미세하게 칠 수가 있어야 들어가나? 아이고 아깝다.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필드처럼 퍼팅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이제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게 제일 중요한 게 대부분의 스크린이나 아니면 그런 게 드라이버든 뭐 세컨이든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잘 표현되고 그리고 그걸 연습하는 데는 무리가 없지만 쇼게임 부분에서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스크린 골프는 없어요. 네. 근데 외부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만드는 걸로
뭐 TGC나 E6나 뭐 탈고죠 E6로 연습을 하죠 집에서. 네. 그리고 보통 외국 사람들은 E6를 쓰고 E6가 유명하거든요. 네. 뭐 외국의 골프장처럼. 그래서 뭐 근데 TG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정교하게 시뮬레이터 게임이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놔서 만약에 내가 필드 연습을 뭐 여기 스크린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가성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한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외국 프로그램은 그런 게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물어볼 수도 있고 AS도 뭐 그 굉장히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고 피드백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센서 성능이 지금 아까 계속 테스트를 했을 때 뭐 스핀을 정확하게 읽지 않는 뭐 측정 방식이긴 하지만 그 측정 값이 그래도 나타나는 값이 그래도 일정하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성능도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이거 프로그램이나 센서나 이게 안 좋으면 저는 좋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좋다고 했다가 좀 있고 샀다가 뭐 안 좋으면 뭐 완전 망하고 저를 욕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해보니까 아 이런 면에서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은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느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뭐 좋은 점 그런 것들을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게임을 많이 치면서 이 센서 성능이라든지 이 TGC 프로그램이 게임에서 어떤 코스라든지 뭐 어떤 뭐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계속 올려볼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밑에 여기 있죠. 카카오 아이디 더 댄서 진 여기 문의를 하시면은 제가 가격도 이제 정해졌거든요. 공식 회사에서 나가는 이제 공식 소비자 가격과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홍보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사람을 모아서 뭐 소개시켜드리고 하니까 저를 통해서 하면은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는 됩니다. 네. 공식 회사에서 나가는 거.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뭐든지 이제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의를 주세요.